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경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쁜 자세 습관과 나쁜 자세 환경 때문에 자세가 조금씩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근육과 골격도 문제가 생기지만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곳은 뇌와 신경체계들입니다. 오늘은 손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손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몸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고유 감각이라는 감각이 있어요. 내가 발이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팔을 지금 45도로 이렇게 아래로 펼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알려주는 마치 우리 몸의 GPS 같은 감각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손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일단 자세의 대칭성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제자리 걷고 거울 앞에 서서 난 이건 바른 자세야. 확실해. 어깨가 대칭이야. 이렇게 딱 섰는데 눈 뜨고 딱 보니까 오른쪽 어깨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손의 기능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보다 운동을 덜 하잖아요. 농업 시대부터 우리 인간의 움직임은 특정한 패턴을 반복해서 하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손에는 다양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나무도 타고 뭐 저기 낚시도 하면서 물고기도 잡고 이런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 그 손해가 계속 기능이 좋아지고 발달하고 우리 몸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겁니다. 자, 손해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재밌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발을 모으세요. 발을 붙이고 딱 서세요. 그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팔짱을 앞으로 끼듯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았을 때 움직임이 없다면, 흔들림이 없다면 손의 기능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흔들림이 생기죠? 이러면 무너지는 쪽 손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팔을 붙이고 눈을 감고 흔들리는 걸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팔을 벌리고 검지손가락을 양쪽 끝으로 이렇게 벌리세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오른쪽 손부터 뻗었다가 오른쪽 손끝이 코를 향하도록 코에 붙이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이 손이 갈 때 반대쪽 손끝으로 코를 가리키세요. 둘. 이게 되는지 테스트. 지금 제가 하는 건 정상이에요.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좀 심한 경우예요.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손을 코끝까지 다 못 붙이고 이런데 잘못 짚습니다. 그래서 양쪽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잘 되는지.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이렇게. 이러면 손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질환이 아닙니다.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기능 개선할 수 있는 운동은 뭐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배워보시겠습니다. 자, 손해를 좋게 하는 그 운동 첫 번째, 테니스 공을 이용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손해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운동을 보조해주는 역할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이 날아오면 그 날아오는 위치 정보,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운동신경을 통해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손해가 정확하게 우리 몸과 이 위치 정보를 계산을 해줘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을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이렇게 하시면 손해의 기능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벽에다 내가 던질 곳을 타겟을 정합니다. 던질 곳을 타겟을 정해요. 그럼 여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발로 서는 겁니다. 자, 왼발로 버티고 오른발을 들어주세요. 그 타겟에 맞춰서 공을 오른손으로 던지고 다시 잡는 거예요. 못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을 안 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던지고 받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움직임이 정교해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던지고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 몸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고 공의 거리를 계산하고 움직이는 방향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던지는 쪽 손에 운동을 보조하는 손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를 버티는 쪽이니까 왼쪽 손에는 자세를 유지하는 기능이 좋아지죠. 자, 그러면 공으로 했을 때 문제가 뭡니까?
공을 했을 때 소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말을 말아서 이렇게 더미처럼 만들잖아요. 그 양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말을 이용하면 또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양말 말린 걸 이용하시면 이 양말이 튈 때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빠르게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우선 한 발 들어 올리시고 양말 던져 보세요. 그러면 튀는 방향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바로 손의 기능입니다. 눈으로 보고 맞추고 다시 잡고 맞추고 다시 잡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맞췄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하면서 반복하면 손의 기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던지는 쪽은 운동과 관련된 부위, 버티는 쪽은 자세와 관련된 부위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물통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발을 하나 들어 올리시고요. 저는 오른발을 지금 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오른팔로 물통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무한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20번 정도.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 운동하는 쪽, 왼쪽은 자세 잡는 쪽 손해가 발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티커를 벽에 붙여놓고 그 붙여놓은 스티커를 맞춰서 손끝을 스티커에 대고 코끝을 가리키고 손끝을 스티커에 대고 코끝을 가리키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어요. 자, 스티커를 우리 일반적인 이런 빨간색 스티커 뭐 색깔이 있는 거 아무거나 좋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 우선 내가 벽에 서요. 벽에 서서 팔을 뻗어서 닿는 거리 좀 가깝게 서주시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붙입니다. 위로.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손으로 스티커를 가리키세요. 스티커를 가리키신 다음에 손을 댔다가 터치했다가 코어 터치. 자, 이걸 먼저 이렇게 반복하시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위치를 옮겨 가겠습니다. 자, 위, 코, 그 다음에 옆으로 코, 그 다음에 오른쪽 코. 순서대로 스티커를 손으로 찍으면서 오른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엔 또 왼손으로. 자, 먼저 연습한 다음에 자, 위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뭐라고 되게 긴장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지금 손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숫자를 이용해서 숫자를 써주시면 그 숫자를 계산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뭐 2번, 3번 이렇게 옆에서 누가 말해주면 2번, 3번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뇌운동이라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뇌운동입니다. 어떤 뇌? 바로 자세를 잡을 때 아주 중요한 손해죠.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손해 운동을 배워보셨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우리가 손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물통이 있을 때 그 물통을 손으로 잡으려는데 헛손질을 하거나 우리 넘어지는 걸 계산하고 손으로 이렇게 탁 짚는 거거든요. 손목이 부러져도 그래도 머리가 떨어지거나 엉덩이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손의 기능이 떨어지면 심한 분들은 머리부터 바닥에 닿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고관절이 닿으면서 고관절이 쉽게 부러집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점점 내 기능이 떨어지고 밸런스 잡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리셋하셔서 살려주시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